지난 영상에서 건강을 해치는 곰팡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곰팡이라고 다 같은 곰팡이가 아니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을 해치고 암까지 일으키는 나쁜 곰팡이도 있지만 때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곰팡이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곰팡이가 생기는 걸 싫어하기는커녕 곰팡이야 생겨라 생겨라 일부러 곰팡이를 피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유 응고물에 페니실리움 칸디듐이라는 흰 곰팡이균을 사용해 만든 브리치즈나 까망베르 치즈, 우유 응고물에 페니실리움 로크포르티라는 푸른 곰팡이균을 이용해 만든 블루치즈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에겐 꿀을 찍어 먹는 피자로도 유명한 고르곤졸라 피자의 그 고르곤졸라가 바로 블루치즈인데, 처음 우리나라에 블루치즈가 소개됐을 땐 특유의 그 푸르스름한 곰팡이 때문에 치즈가 상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톡 쏘는 감칠맛과 특유의 향이 특징인 블루치즈는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고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치즈 표면에 흰 곰팡이를 번식시켜 숙성시키는 까망베르 치즈는 프랑스 나폴레옹이 특히 좋아했던 치즈인데 발효기간에 따라 그 맛과 농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까망베르 치즈에는 엽산이 많아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100g당 371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는 브로콜리보다도 엽산 함유량이 높다고 합니다. 단, 임산부는 까망베르 치즈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반면 유산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리스테리아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간장이나 된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메주가 바로 곰팡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보통 장의 맛은 메주에 피는 곰팡이가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곰팡이가 삶은 콩을 효소로 분해하면서 아미노산이 발생하는데 이 아미노산의 양에 따라 장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좋은 곰팡이인지 나쁜 곰팡이인지 헷갈리는 곰팡이도 있습니다. 가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김치를 꺼냈을 때 김치 위에 하얗게 막이 생긴 걸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언뜻 하얀 곰팡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곰팡이가 아니라 골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마지는 간장이나 된장 같은 장류에도 많이 생깁니다. 유산균과 효모에 의해 발효가 진행되면서 숙성되는 과정 중에 이 골마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골마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효모 5종을 분석해봤더니 다행히 독성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골마지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만 걷어내 버리거나 잘 씻어서 요리해 먹으면 안전하다고 하니 골마지가 생겼다고 아까운 김치 다 버리는 일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고 발효를 도와주는 곰팡이는 때론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1928년 영국의 미생물학자 플레밍은 환자의 고름에서 얻은 포도 상구균을 가지고 연구를 하던 중 2주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플레밍은 포도 상구균이 담긴 배양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가 가득 핀 걸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플레밍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느다란 털이 많다는 뜻에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썩은 음식의 곰팡이로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냐며 그의 이야기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플레밍의 연구 논문을 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플러리와 독일 화학자 체인에 의해 마침내 정제된 페니실린이 치료약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1년 폐혈증으로 죽어가던 엘버트 알렉산더라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페니실린을 투여하게 됐고 그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페니실린은 세균의 생존에 필수적인 세포벽을 만드는 능력을 차단해 결국 세균 스스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덕분에 인류는 세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됐습니다. 곰팡이라고 너무 미워만 하지 마시고 나쁜 곰팡이는 멀리, 좋은 곰팡이는 가까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